네, 오늘 10분 메시지 45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주신 참 전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거는 그 10분 메시지 44강, 이거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 이거를 정말 내 걸로 만들고 나서 이 메시지를 또 연습하시면 조금 더 전도 내용이 쉽게 확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전도자들이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입에서 술술술 나올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4강 이걸 좀 복습할게요. 자, 이 복음 다섯 가지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그 성령은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죠. 바로 요 내용이 호세아서 그 4장 1절과 6절, 또 호세아서 4장, 6장 6절. 자, 6장 6절에, 호세아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재물을 갖고 나와도 망한다 그래요. 왜? 지식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이 전도 내용을 가지고 먼저 누리고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요 내용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성령을 주기 위한 거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임마누엘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바로 예수인 걸 알고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분명히 오셨죠. 그래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제 종착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왜 새로운 시작이냐? 요거를 전하라고 전도의 문을 여세요. 요거를 전하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말씀 성취를 이루세요. 그래서 요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모든 뜻, 계획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제자가 필요한 거고, 진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실을 가진 자에게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제자는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날마다 모임으로 인해서 현장이 정복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서 전도자로 문을 열어서 전도자로 살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말씀 성취 이루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전도 내용은 뭐냐? 바로 요 다섯 가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전도 내용이죠. 내용을 가진 자가 증인이죠.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존재 증명해야 돼요. 또 구원에 구원받은 증거를 말해줘야 되죠. 요 사실을.
별표를 거꾸로 했네요. 자, 그쵸? 자,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렸다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또, 정말 언제 성령을 보내주시는지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해도요, 증인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는지 그거를 증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저절로 머릿속에 딱 박히도록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지속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21장이죠.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분명히 물어봤어요. 여기서 뭐냐? 베드로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무조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가? 반드시 베드로는 예수님 존재 확신했죠. 따라다녔고 구원 십자가 죽으신 거 보고 부활한 거 봤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았어요. 자,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증인되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이 성령 충만 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앉은뱅이 이렇게 했죠. 그것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이제 법정에 세웠죠. 그때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외에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도 지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바로 예수 이름 증거한 것이 우리는 이 일밖에 할게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성령도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딱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당연히 전도의 문을 열죠. 그럼 이 전도의 문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남 속에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죠. 자,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은 먹일 양식이 있다는 거죠. 말씀 성취, 이게 뭐냐? 영의 양식.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립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자,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즉, 뭐냐면, 양식을 가지고 먹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죠. 그러면 현장은 이걸 지속함으로 인해서 진짜 누림이 뭔지 알게 되는. 요게 지금 하나님 주신 참 전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가지고 자기네들은 믿음이라고 착각 많이 하죠. 자,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복음 다섯 가지 가지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만남 또는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네가 어떻게 알수 있냐? 한번 말해봐라.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또 너의 신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물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죠. 근데 모슬림이나 아랍 이런 쪽의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가 없죠. 근데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확신 뭘로 해야 돼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다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 1단계 제가 설명 많이 해놨어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또 가르치는 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표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한다는 증거. 모슬렘이나 이런 아랍 사람들이요, 인도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귀신을 보고 사니까, 귀신 보이지? 그러고 물어보면요, 거의 다 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 답이 있냐?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너의 신은 언제 너와 함께하냐? 네가 믿는 신이 미래를 보장해줬냐? 어떻게 보장해주냐? 이런 걸 질문을 통해서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대답 못할 때또 들으려는 자세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상태를 따라서 우리는 다시 복음 다섯 가지를 설명하지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죠. 또 불신자들이요. 복음 다섯 가지하고 신자에게 질문하는 것과 불신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불신자들은 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살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에겐 행복이 있냐? 만족하냐? 뭔가 허전하지 않냐? 만약에요, 당신이 엄마, 아버지를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거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겐 행복하냐, 만족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다섯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시작이 되죠. 또,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산다고 문제 안 오냐? 착하게 살면 문제가 해결되냐? 왜 착한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귀신 들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냐? 어떤 무속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무속인이 되고 싶겠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스스로 귀신 들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기도해 본적 있냐?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냐?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복음 다섯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은요, 그냥 우리가 확립돼 있어야 되죠. 아주 젖어 있어야 되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 다섯 가지 가지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질문하냐,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질문하냐, 이런 것들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다섯 가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 전도 내용과 사랑의 교제 지속하는 이 답으로 또한 주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